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뭐 가져갈까? 장갑 새로 샀어요. 3A 장갑. 어떤 걸로 가져갈까요? 이거. 아, 이것도 M 사이즈인데 꽤 크네. 지금 어딜 가고 있냐면, 아니, 그 단골집. 또 안 계시. 철물점 특. 아저씨 없을 때 많은. 출장 중일 때 많은. 좀 이따 다시 와야지. 으차. 아, 벌레 또 있나? 벌레. 우와, 여기 타란툴라. 타란툴라 생겼어요. 아, 저 곱등이 같은데. 어떻게 지나가지? 아. 어떻게 지나가지? 아, 제발 뛰지 말아라. 아, 제발 뛰지 말아라. 나만 오면 뭐 하냐고. 네, 저거 물품 가지러 와야 되는데. 아니, 거기 사시는 거야? 네? 아니, 보니까 요리에서 문 열고 왜 거기 사시냐고. 이상한 아저씨네. 그래서 제가 오늘 반지하를 왜 왔냐면은 이사 오면서 설치해놨던 거울이랑 선반을 가져갈 생각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거울은 요렇게 있어요. 요거를 다시 설치해놓고 내가 산 거 가져갈 거예요. 지금 할아버지 지금 전세금도 안 줄 것 같은 모양새니까 내가 주고. 그래도 제가 설치한 이런 스위치나 전등 같은 거는 그냥 두고 가려고 했었던 거기 때문에 그냥 두고 갈 거고. 이거 가져가가지고 제 옥상에다가 달 거예요. 옥상에 거울이랑 선반 상태가 너무나 안 좋은 상태라가지고 왼쪽 작업 좀 했어요. 또 오른쪽 조금 씩 이게 왜 숟가락이? 숟가락이 왜 있죠? 1년밖에 안 있었는데 이게 사근 게 아니네? 어? 이걸 내가 안 뗐었구나. 가서 떼면 되겠군. 테이프를 붙여놨었던 이유는 거울 뺄 때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서 뺀 거였어요. 실리콘을 다시 사러 가겠습니다. 아니, 아직도 안 오셨네. 두 번째 단골 철물점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외출 중이시네. 너 어딜 가야 되나. 세 번째 철물점 너무 먼데. 어쩔 수 없죠. 국내 맛이 간다 생각하고 가면 돼서 뭐. 오, 열렸다. 아, 네. 기존에 했었던 분이 그렇게 하셔가지고 여기 지금 양면 테이프 자국이 남아있잖아요. 그 따라 할 거예요. 뭔가 거울 이렇게 붙여놓고 실리콘 잘라서 넣을 동안에 뭔가 떨어져가지고 뭔가 와르르르 거울 깨질 것 같다라는 그런 미래를 제가 잠깐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실리콘을 조금 먼저 넣어놓고 거울을 붙입시다. 그런 다음에 실리콘 바로 작업해버리면 조금 빨리 단단하게 붙을 거 아니에요? 그쵸? 명석해졌어. 똑똑해졌어. 좋았어. 그 다음에 이거 약간 망치로 해주면 좋은데. 망치. 이 정도? 좋죠? 좋았어. 엄마, 벌레 있어. 조심해야 돼. 그렇다. 하지마, 엄마. 응. 아, 이거 곱등이라 가지고. 2m까지 뛸 수 있어. 엄마 잠깐 침대에 가서 누워있을게. 잠깐만. 아니 이거 저것만 마무리할게.
한 5분이면 되거든? 실리콘만? 어머니 오자마자 뭐 하세요? 망했어요. 아, 제 새끼 내가 사준 거 있잖아. 응. 근데 엄마가 그 예약하는 거 또 까먹었잖아. 응. 그러니까 엄마 이거 하는 거 잘 알고 해야 돼. 이게 온열 기능이야. 엄마가 조금 덜 따뜻하게 하려면은 조금 약하게 하면 되고, 좀 더 뜨겁게 하려면 뜨겁게 하면 되고. 따뜻하고 좋지. 요거는 진동. 이거 허리 할 때 좀 괜찮지. 허리 할 때 좋고. 요거는 이렇게 목에다가 딱 맞춰서 하는 거야. 뭐 그러지니까 좋고. 또 등짝에 어느 때 등도 대봐도 좋고. 장단이든지 무릎이든지 무릎 밑에 있는 데 다 해줘도 좋아. 지금 엄마가 오늘 정형외과 가갖고 그 교수님 물어봤어. 많은 거 써도 좋냐고. 그거 하면 되게 좋지요 그랬어. 요것만 하고 놀아야지. 전달 할머니한테 이제 내일 모레 갈 건데 갖고 가서 쓰고 해야 돼. 또 설민이가 얼마나 되게 들으면서 잘 아는데. 시원하다. 나 오늘 저거 열심히 일해가지고 오늘 하루 빌려주실 겁니까? 안 돼. 엄마가 안 된다고 하는 것에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등 운동을 한 날은 엄마 집에 가서 등 마사지를 하고, 하체를 한 날은 둥근 마사지를 하고, 정거근이 너무 땡길 때는 정거근도 마사지를 했어요. 아 울로. 그리고 어느 날에는 집에도 가져갔죠. 하루만 조금. 이거 정말 제가 한 달 반 동안 쓰면서 느낀 건데요, 허리 베개 프로는 저자극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저기 뻐근하고 스트레칭이 좀 필요한 부위에 쓰기에 너무나 좋았습니다. 베개 자체가 쫀쫀하고 못지못지한 느낌이 나거든요. 부검을 해보니까 고밀도, 고탄성 메모리 폼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또 활용도가 진짜 좋다고 느낀 게 뭐냐면, 여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마법에 걸리잖아요. 그때마다 배가 진짜 생리통이 너무 심한 편인데, 온도도 3단계로 설정할 수가 있으니까 컴퓨터 할 때도 쓰고 누워서도 쓰고.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 아내한테 선물해주면은 얼마나 칭찬 듣겠어요. 남편도 같이 쓰면 좋고 그 허리 건강이 중요하대요. 몰라 몰라 그렇대요. 목 편한 케어 같은 경우는 마사지 강도가 센 편이라 가지고 승모근 같은 데 잘 뭉치잖아요. 이런 데는 꾹꾹 눌러줘야 되니까 아주 아주 너무나 시원하더라고요. 사바디카. 요것도 종아리 뒤쪽이나 겨드랑이 림프관도 풀기에 너무나 좋았고. 오우 시원해. 온도도 3단계로 역시 조절이 가능합니다. 우리 온 가족이 쓰다 보니까 이제 우리 조카들이 와가지고 낙서를 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요. 세탁하면 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잠자기 전 앉아서 내가 할 거 하는 그 시간이거든요. 그때 함께 써주면 아주 극락이었어요. 자, 이제 하늘 궁으로 설치를 하러 가겠습니다. 엄마 안녕. 현재 제 거울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거무잡잡하잖아요. 이거 잡티가 이거 주근깨가 났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거울에 세제로 닦으면은 이렇게 안쪽이 부식이 돼가지고 새까매진대요. 이렇게 이렇게 닦으면 닦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스마트폰 거치대였는데 이 스마트폰 거치대 안에다가 핸드폰을 넣어놓고 소리를 들으면, 막상 그렇게 들으면 너무 웅웅거려가지고 제가 그 거치대를 뺐습니다. 하지만 이 테이프는 너무나 강력하여 떼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선반이 안쪽을 이렇게 보시면은 벌어져요. 너무 벌어져. 여기다가 실리콘을 한번 마감을 했지만 또 벌어져요. 간당간당한 상태고, 이건 이사 올 때부터 이렇게 부식이 너무 심했어가지고 이 선반을 한번 바꿔야지 했는데 이렇게 바꾸게 되었네요. 보시면 이 선반 이렇게 안에 닫혀도 안에가 이렇게 보이죠? 이게 출발점은 여기예요. 여기는 안 해놓으셨네요, 마감 처리를. 이렇게 또 뺄 생각을 하니까 또 오히려 좋지요? 오, 칼날 다 들어갔어요. 자, 이제 빼면 될 듯. 젖꼭지 이미 있어요. 젖꼭지 이미 있어. 시공 안 해도 돼. 이거 그대로 살려서 여기다가 딱 선반 넣으면 될 것 같고. 아니 이 거울이 신기하네. 이 실리콘 마감을 어디까지 넣었냐면은 여기만 해놓으셨어요. 여기만 두 뺨 정도 실리콘 해놓으셨습니다. 제거해볼게요.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거 같거든요.
어우 됐어 됐어. 자리를 가지고 왔어요. 수저. 여기 조금 남았잖아요. 어차피 여기다 거울도 덧댈 거니까. 맞아요. 좀 귀찮아요. 더러운 게 한 바가지 나왔지만 굉장히 온화한 상태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일이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한껏 좋습니다. 확실히 좁다 보니까 가지고 오는 게 약간은 번거롭네요. 저번에 제가 선반을 거꾸로 달지 않았습니까? 뒤집어서 달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확히 로고가 위로 보이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으기양양하네. 들어오니까 뭔가 견고한 느낌이 있네. 정권이 약간 허접했는데 견고하네요. 거울 진행시켜. 약간 당황스러운 게 벌레가 같이 왔다. 벌레 사라져. 두 번째가 높이가 잘 맞지 않다. 저거 이제 저 꼭지를 약간 돌려주면 될 것 같은데 언밸런스하게 그냥 살까요? 사장님이 독특하시네. 여기다가 실리콘을 해놓으셨네. 여기는 좀 돌아가는데 여기는 지금 안 돌아가거든요. 칼로 찌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돌아갈 것 같거든요. 된다 돌아간다. 여기다가 이렇게 실리콘을. 이제 팬테스티. 위에 딱 맞습니다. 위에 딱 맞고. 이 선반 때문에 양치꽂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 위에다가 올려놓고 쓰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이거 선반 밖에다가 폐기물 신고하고 버려줘야 됩니다. 끝나지가 않아요. 짠. 이것도 사실 제 거입니다. 영상에 담진 않았지만 저 혼자 이것도 한번 바꿨어요. 이게 제 복도에 있는 거거든요. 아까 그 바꿨다는 게 뭐냐면 이 앞에 있는 복도 선반을 제가 바꿨습니다. 뭐랄까 너무 별거 아닌 이 에피소드라가지고 저 혼자 카메라 켜지 않고 요거 바꿨어요. 진짜. 아유 그래도 오늘 이렇게 캐스트 하나를 또 성공했습니다. 아주 깔끔해요. 아주 마음에 쏙쏙 들어요. 저는 오동 후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좀 시곤방지게 자빠져 누워서 인사드릴게요. 슬림 목편한 케어와 허리 베개 프로 이 세트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르고 졸라가지고 합리적인 가격에 가지고 왔거든요. 게다가 가정에다 쿠폰까지 싹싹 긁어 모았으면은 최저가에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어버이날 선물을 드리거나 목이나 허리로 고생하시는 본인에게 셀프 궁딩팡팡 해야죠. 자세한 내용과 추가 이벤트는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건승합시오. 건승!